예,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태그를 알아보겠습니다. 즉,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포함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이미지 태그는 img라는 태그명을 가지고 있고 이 html2부터 시작된 그 태그예요. 처음 웹이 등장했을 때는 이미지를 웹페이지 상에 포함시키는 기능도 없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new 파일에서 img.html이란 파일을 만들고 html body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본문에다가 그 이미지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접근한 사이트는 이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여러가지 그 이미지들을 여러분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뭘 할까요? 마운틴, 뭐 산이라는 뜻이죠. 화면 위쪽에 있는 건 스폰서 이미지라서 요거는 이제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보죠. 예, 스위스에 있는 산이네요. 그리고 여기 라이센스는 퍼블릭 도메인, 즉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출처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지네요. 자,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뭐 사이즈는 적당한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예, 우리의 실습 디렉토리로 카피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카피를 했죠.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일단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거 너무 기니까 이름을 아예 바꾸죠. img.jpg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기억하기 쉽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지는 img라는 태그를 씁니다. 그리고 img 태그는 닫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src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서 방금 우리가 그 카피했던 img.jpg라는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img 태그를 보고서 아, 여기에 이미지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si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여기에는 img.jpg라는 이미지를 표시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브라우저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웹브라우저로 돌아와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img.html이라고 하는 이 웹페이지 안에 이렇게 이미지가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width를 여러분이 100으로 하면 100픽셀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예요. 자, 100픽셀만큼의 크기만큼 이미지를 줄여줍니다. 만약에 이거를 200으로 하면 예, 두 배로 커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높이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height라고 하고 300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폭이 200, 높이가 300인 이미지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미지의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율과 맞지 않겠죠. 폭이 200, 높이가 300으로 하게 되면 뭐 2대 3의 비율이 되는데 그건 원래 이미지의 비율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의 어떤 모습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폭을 만약에 높이만 300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미지의 높이를 300으로 하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폭의 길이를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만 지정하게 되면 이미지가 왜곡되는 현상이 없어지죠. 폭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이 이미지를 웹페이지에 포함할 때 자, 여기에다가 AAT라고 하는 속성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쓰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산 이미지라고 이렇게 적고, 그리고 웹브라우저로 열어보면 똑같습니다. 뭐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미지가 없어졌다, 깨졌다. 자, 이렇게 이미지의 이름을 바꾸면 이미지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미지를 브라우저가 못 표시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깨졌다라는 표시와 함께 ALT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ALT라고 하는 것은 Alternative Text 자,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lternative는 대안, 대체제 즉, 이미지가 깨지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제란 뜻이죠. 특히나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저런 img 태그와 같은 걸 통해서 나오는 이미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alternative text라는 걸 이용해서 그 자리에 어떤 정보가 위치하는지를 적어주시면 이런 분들이 이 웹에 있는 정보를 보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AAT와 같은 태그는 꼭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미지에 우리가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자, 일단 이미지가 나오게 하고요. 툴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도움말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도움말이 나오죠? 요것은 이 title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미지를 웹페이지 안에 표시하는 방법인 img 태그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